코다스코 사오로에 있는 MO 노래를 가지고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로우 고고 리듬의 템포 72, 라장조 D키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파와 도에 이제 샵이 붙어 있죠. 예, 그점 주의하셔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설명에서는 이제 전주만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제 전주에 쓰인 음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피아노 음색이 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소폰 음색. 네, 그리고 스트링 음색. 네, 이렇게 세 가지 음색으로 전주를 연주했습니다. 네, 이제 전주 첫마디, 예, 피아노 음색. 피아노는 그냥 이렇게 피아노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네, EP라고 쓰일 수도 있고, DP라고 쓰일 수도 있죠. 예, 일렉 피아노, 뭐 디지털 피아노 이렇게 이제 쓸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피아노 음색을 하나 고르셔서요. 첫 음이 레인데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꾸밈음 배웠으니까 꾸밈음을 좀 넓게, 그러니까 층거리 꾸밈음, 앞꾸밈음 뭐 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넣었죠. 라 도샵 레, 이런 거 도입 부분에는 꾸밈음을 쓰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고 우아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피아노 음색이에요. 네, 도. 이 도가 지금 몇 박자짜리예요? 이제 세 박자죠. 네. 세 박자를, 물론 세 박자까지 충분히 예, 눌러주셔야 되지만, 예, 세 박자 다 눌러놓고 음색 바꾸고 들어가면은 늦어지니까 한두 박자 반 정도 예까지 누르고 음색 바꾸면서 손 떼고, 그쵸? 예, 손 떼고 얼른 일로 가서 네, 이렇게 색소폰 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색소폰 파트에서는 그다음에 꺾이죠? 네, 여기까지가 색소폰. 네, 여섯 번째 마디까지가 이제 색소폰 파트입니다. 네, 일곱 번째 마디 얼른 네, 스트링 현악기 소리로 바꾸시고요. 네, 저는 이제 스트링 네, 현악기 소리로 썼지만 보이스나 아니면 합창단 소리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요 부분까지가 스트링 음색이었어요. 마지막에 스트링 음색 3번으로 친 다음에 1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색 소리가 끊기지 않게 두 박자, 그리고 누르고 계시면서 찰나에 네, 요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는 현악기 음색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색소폰 음색인데, 네, 라와 솔 사이에 너무 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공백 없이 연결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조금 더 근사한 연주가 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손을 바꿔줘요. 그리고 C를 누르기 전에 네, 밴딩 C 첫 번째 C에다 밴딩 걸었죠. 네, 밴딩은 네, 다른 동영상 강의에 보시면 밴딩 설명이 있으니까요. 예, C에다 밴딩 걸어서 예, 연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네, 이렇게 마지막 전주 마지막 부분 연주해 주시고 노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슬로우 고고 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슬로우 고고 예, 노래가 느리다고 해서 예, 만만히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 노래도 보시면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 마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멜로디도 그렇게 쉬운 멜로디가 아니고요. 박자도 어렵죠.
웬만한 트로트보다 오히려 슬로우고고 노래가 더 어렵습니다. 네, MO, 전주. 각 악기 파트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연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노래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노래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